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특수군장사 윤여령 씨의 작업실.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특수분장 모형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공들여 만든 하나하나의 결과물은 분장사들에겐 자식과도 같은 존재. 예령 씨의 손끝을 거쳐 또 하나의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시회에 전시할 작품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채색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재질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낸 후에 그 위에 이제 채색해서 현장에서는 배우에게 붙이거나 또는 그 자체를 현장에서 사용하기도 하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작품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 요즘은 학생들도 특수분장에 관심이 많다. 분장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특수분장의 기초인 상처분장을 배우는 시간. 실리콘으로 하면 자꾸 이음새가 떨어진다든가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다든가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서. 최근 특수분장에 많이 쓰인다는 트랜스퍼라는 재료로 직접 상처 표현을 실습해보기로 했다. 자르고 붙이고 떼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실감나는 가짜 피부. 학생들은 이 신기한 과정에 눈을 떼지 못한다. 하게 만드느라고 좀 덜 말랐는데 이렇게 핑크색이 많이 보이는 거는 덜 말랐다는 증거고. 최대한 진짜같이 만드는 게 핵심. 얘가 아직까지 끈적이거든 이렇게. 피부가 따라 올라가잖아 같이 이렇게. 사실감을 주기 위해선 피부 표현부터 채색까지 작은 부분도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 너무 피가 다 속안에 꽉 차면 속안에 채색한 것도 안 보일 뿐더러. 바로 눈앞에서 본 작업인데도 분장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제 같은 표현. 실제 다친 게 아닌데 진짜 다친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욱신욱신 거리는 그런 기분까지 들어요.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최근 특수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애니메트로닉스. 실제로 구현하기 힘든 장면에 대비해 기계장치를 실사 모형 안에 설치한 일종의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무선 조정기를 통해 작동하는 유용한 기술. 기존의 특수분장의 더미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정지된 상태의 것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기계장치를 활용해서 이제 표정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을 같이 더미에 만들어 장착을 해서 만들어주니까 영화를 찍을 때 현장에서 조금 더 실감나게 그 화면을 좀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화 은행나무 침대 속 황장군의 얼어붙은 얼굴부터 각설탕 속의 말 얼굴까지 공포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쓰이는 등 기계를 활용한 특수분장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혼자서 쉴 때에도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예령 씨. 영화나 사진 감상은 물론 최신 전시회나 새로운 작품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 또한 그녀만의 노하우다. 아무래도 관객들이 원하는 그 눈높이를 맞추려면 저희는 어쨌든 그 눈높이를 뛰어넘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라는 것이 뭐 항상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영화, 드라마, 광고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특수분장. 관객과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특수분장사의 마법 같은 손길은 더욱 바빠질 것이다. 와, 정말 다양한 영화 캐릭터들을 모아놓은 전시관 같은데요. 눈 뜨고 보기 힘든 좀 괴물도 있고 밤에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제가 그 가정집을 개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둑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밤에 새벽에 작업을 하는데 2층으로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이 이제 저희 그 공간 곳곳에 이제 그 마네킹에 서 있는 영화에 쓰였던 이런 것들이 서 있으니까 본인이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다시 문을 열고 도망을 갔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 작업장에 도둑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재순환이나 뭐 이렇게 촬영을 가면 더미들을 사실은 그 더미 항구를 제작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돈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땐 흉측하고 무서워도 네. 저희는 정말 저희 아이같이 예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 어디다 아무데나 둘 수 없으니까 같이 자요. 옆에 네. 같이 눕혀놓고 한 곳에다 잘 놓고 이제 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늘 이제 시체 더미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니까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와서 무섭다고 방에서 저거 좀 치워주면 안 되냐고 근데 저희는 뭐 더미를 놓고 막 머리에 비기도 하고 더미 배에 머리 비고 자기도 하고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뭐 그러죠. 예전에는 뭐 특수 분장사들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요즘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은 편인가요? 이제 점차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팀은 아마 이제 저희는 이제 팀별로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그마한 스튜디오 형식의 회사들이 있는데 한 10개 팀 정도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메이크업을 하면서 특수 분장을 약간 할 수 있거나 영화에서 이제 작은 특수 분장이 나오는 작품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뭐 한 7,8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특수 분장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특수 분장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여건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책도 별로 없었고 나가서 유학을 가지 않으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뭐